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번지 소식에 여러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둘러보니 몇가지 추가 내용이 있네요. 몇가지 정말 짧은 추가 소식을 정말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번지 소식은 아까 올린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군고 마스터 난이도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시간 무기는 번지 소식에서는 3-4번 특성이 한 개씩 더 붙는다고 했죠. 추가적으로 숙련자 개조 부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마스터 유리군고에서는 숙련자 개조 부품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수요일 패치 이후에는 걸작이 붙지 않은 무기는 판매 중단되며 15시즌에서 수정하여 다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미 구매한 무기는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8-2019 영웅의 지점 방어구의 휘광을 구매한 플레이어들에게는 휘광이 들어간 방어구 장식을 지급하며 새 직업 모두 언락되고 예전처럼 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2020년도 영웅 지점 외형처럼 장착한 하위 직업에 맞는 후광이 나옵니다. 이전에 나왔던 번지 소식에서는 시공은 추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시공은 안 될 것 같으며 미래에는 광이나 실버로 구매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 연도에는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몇 가지 더 있지만 아주 영양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